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해드리는 조조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북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의 각가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속썩인다 싶은 종목들,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출고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싹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두드려주세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신문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주신문고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주식 학습을 책임지는 주식 빨간펜 최영지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주식 내비게이션 임채욱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신문고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하는 두 번째 날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의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번 주 시장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이렇게 추워진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최영재 전문가님, 먼저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이버 먼데이죠. 미국의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인 사이버 먼데이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이버 먼데이가 역대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양지수 모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양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죠. 그 이유는요,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업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생산 관련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를 볼 때는 50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50을 밑돌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50을 웃돌 경우에는 경기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까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경기가 불경기가 심화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60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과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ISM 제조업 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49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50을 밑도는 수치고요. 경기가 위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50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2020년 중반 이후에 처음입니다. 2년 거의 반 만에 이런 50을 밑도는 경기 위축 상황이라는 그런 지표가 나와준 건데요. 그런 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도 혼조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리적인 부분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 부각이 됐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주입니다. 그동안의 건설주가 경기 상황이 위축이 되면서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또 레고랜드 사태라던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장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실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 거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질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이번에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8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쌓아나가면서 7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부건설과 동부건설 우가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M 지수, 제조업 지수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건설주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은 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초반에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초반에 많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연준위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는 여전히 우리는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5%의 금리를 2024년도까지 유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동안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것을 시사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연준들은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이 된다, 파티가 벌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함에 있어서 빠르면은 시기적으로는 12월 달 정도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은 이제 1,300원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고요. 중국의 코로나 19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 역시 국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개별적인 보유 종목은 다소 하락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수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고점 라인대를 지금 현재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형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조금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해서 나쁜 소식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을 나쁜 쪽으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부분들로 물가 지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연준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지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CPI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간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관점을 조금 바꿔서 시장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또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지수 자체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첫 번째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동부 건설이고요. 네. 9,540원에 10%요. 아, 동부 건설이시고, 매수가는 예. 9,540원에 비중은 10%. 예. 자, 이 종목, 바로 최영지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전문가님, 이 종목, 고민 해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프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예. 이 종목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예, 어제 했어요, 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뭐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또 예.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어떤 걸 가장 궁금해 하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동부건설이 뭐 3년치인가 7년치 수주를 했다고 해서 네. 앞으로 뭐 조금 성장하지 않을까 회사 자체가 네. 그래서 주가가 쉽게 말해서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일단은 동부건설 10% 보유하고 계시고 950원대에서 9,54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매수 타이밍 자체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갭이 만들어졌잖아요. 갭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주가가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떠버리면은 이 갭까지 메우기 위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매수 타이밍 자체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갭을 메웠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고 또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동부건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주잔고 확보도 했고 또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진한 영향이 있었잖아요. 특히 동부건설도 이번에 3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주잔고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이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점을 찍고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업 선택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이 아쉽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갭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뜬 게 보이는데 이 구간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한 60일선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한 8,200원대 구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은 밀리는 걸 보고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전화하신 분께서도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중이 한 20%까지 확장이 되는 건데 매수가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의 매수가 구간만큼 9,500원 구간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그리고 8,200원대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네. 현재 매수가보다 조금 다음 주에는 이 매수가보다 조금 더 상승할까요, 선생님? 그거는 누구든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이 만들어졌잖아요. 갭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하락을 했을 때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수가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구간을 8,200원대 구간에서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8,200원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역시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67,000원에 50%. 네, 매수가 67,000원에 비중 50%입니다. 그런데요. 네. 저기요. 63,000원만 오면 내려뱉게 하는데 박스장이 어디서 어디인가 그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매도하고서 밑을 잡으려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예. 네, 임채욱 전문가님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달을 해서 고민 해결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네, 임채욱 전문가님. 네, 지금 시청자님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에 대한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에 대한 네. 매수 근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매매하셨을까요? 그 전에 7만 원에 샀다가 저 6만 8천 원에 팔고 또 1,000원 내려올래 그냥 샀어요. 한꺼번에 그랬는데 6만 3천 원만 올라오면 뒤로 내려와요. 그래서 박스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63,000원 팔아서 그 밑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 예. 6만 3천 원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단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었던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구간을 한번 하방으로 이탈한 구간대에서 다시 상기 구간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예. 구간에서 상당히 강력한 거래량들이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과거 2021년도에도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대에서 상당히 큰 형태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라든지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반도체 업종들은 경기의 동향을 예. 상당히 많이 타는 기업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예. 우리가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런 기업들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구간을 돌파해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소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게 이 비중 부분들인데 지금 비중이 50%예요. 혹시 나머지 예. 5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예, 50%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한 종목에 조금 전체 비중을 두시는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예. 만약에 그렇게 비중을 크게 담아가신다라고 하신다면 분할 매수를 필수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예.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시가총액의 규모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분할, 6분할까지도 분할 타점을 나눠서 매수하시기를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예. 이제 증시의 지수 추이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예. 경우에도 상단에 지금 두 차례 정도 이제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예.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게 되면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해당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동향에 관련된 해당 경기 지표를 보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다시 이제 본전 구간대까지 일정 수준 올라오게 된다, 근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꼭 비중을 조금 덜어내신 다음에 하방 구간 떨어질수록 매집하는 형태의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쭤본 거요. 6만 3천 원만 5만 원 내려왔게 하니까 박스가 어떻게 됐나? 박스권 구간을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대와 요 구간대를 볼 수가 있어요. 5만 5천 원 구간하고 6만 3천 원 밴드인데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단에 완전 저항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대가.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네.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는 보장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6만 3천 원에서 팔아서 조금 내려와서 6만 원 정도에 살라고 마음을 먹고서 팔으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매집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요건을 만족을 했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볼 때는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지라인대가 5만 1,800원 구간대죠. 그럼 예. 그 이후의 지지 구간대가 5만 1,800원 상단 구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지라인대는 5만 5,900원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지지 이후에 반등까지 확인하시고 매집을 해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6만 3천 원만 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 저 6만 7천 원이니까 거기서 매도를 하고 6만 7천 원짜리를 매도를 딱 하고서 6만 원 오면 3만 원 비싸 저 조금 낮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6만 7천 원 구간까지 다시 도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걸까요? 아니 6만 3천 원 오면 매도를 해갖고 네. 6만 원에 3만 원 거기만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6만 3천 원에 사람들이 많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지금 6만 3천 원 구간대가 과거의 저항 구간이었다라는 거는 해당 구간을 돌파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이 지금 시장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지금까지 쭉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단 구간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해당 구간에서 일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일단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거든요. 꼭 오늘 말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자, 코웰 패션이고요. 매수가는 5,500원,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자, 현재 주가는
5,200원 가격대인데요. 자, 최영지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코엘 패션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또 지금 매수가 부근보다는 밑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손실이 일단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비중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패션 업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매출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엘 패션 매출을 보면은 2분기에 매출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 3분기에 조금은 축소가 된 모습을 보였지만 겨울에는 패션 또 옷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가격대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오히려 더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겨울 매출에 따라서 이 실적을 더 개선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엘 패션 월봉상으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코엘 패션 큰 그림을 보면은 20월선, 노란 색깔 20월선 구간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이 구간을 이탈하는가 싶더니 지지받고 또 상승을 하고 또 이탈하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또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20월선 구간을 타고 다니면서 회복한 구간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월선 구간까지 잡고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패션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20월선 구간인 7,000원대 구간까지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확신이 없다. 물론은 저는 이 종목은 긍정적이게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을 들어가고 싶어서 손절 라인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다 하시다면은 120월선 구간 4,300원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밑으로 매물이 비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정을 길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4,3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이 종목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주셨네요. 자, 4,300원 손절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대동이고요. 매수가는 13,000원 그리고 비중은 50%입니다. 자, 이 종목 비중이 꽤 큰 편인데요. 자, 어떤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임채욱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한테 50% 비중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매수 타점 구간들이에요. 만약에 지지 저항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13,000원 구간대가 상단의 저항으로 잡히고 있는 모습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단기 반등을 체크한 이후에 이중 지지 이상의 반등을 체크한 이후에 한번 상단을 돌파가 나올 때 공략이 가능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제 첫 번째 수급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기존 대비해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상당히 큰 거래량들이 들어와 줬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거래량과 이제 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다소 이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들과 비교했었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와 줬죠.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농기계 업종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율주행을 접목시키는 그런 이제 신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부터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22년도에는 지금 1조 3천억 가량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이렇게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이 부각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동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대 상단으로 돌파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고 가까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상단에서 음봉이 나와줬을 때도 거래대금 역시 유의미한 형태의 모습들은 보입니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충분히 상단 돌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뭐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현재 뭐 비중은 크지만 비중 축소는 추천을 해주시지 않으셨네요. 자, 이 전략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5,390원에 비중 8%입니다. 네, 5,390원에 비중은 8%. 현재 주가 떨어진 상태인데, 자, 최영재 전문가님, 네, 이 종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이 종목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실까요? 9월 달에 했습니다. 아, 9월 달에 하셨군요. 혹시 왜 매수를 하게 되셨을까요? 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좀, 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 좀 발생시키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기업 자체는 전망도 나쁘지 않고 기업 자체의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매수 타이밍이 또 조금은 아쉽습니다. 일단은 매매를 할 때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손실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서 진입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와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은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영향도 있어서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 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좀 추가 매수 이 매수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초록색깔 구간 이 선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이 선이 60일선 구간입니다. 이 선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600원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낮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평단가가 낮춰졌을 때 그때 기존의 매수가 부근인 5,39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왜 기존 매수가 부근까지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간이 또 120일선 구간입니다. 이 장기평선 구간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저항대 구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네. 추가 매수도 하면 한 몇 프로 정도도 하면 됩니까? 지금 8%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 비중만큼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시청자님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매수 전략 최영재 전문가님이 잘 세워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잘 실행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아, 저하고 통화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T3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T3.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1,890원. 네. 비중 50%. 알겠습니다. 50%요. 네, 매수가는 네. 1,890원, 그리고 비중은 네네. 50%이신데요. 네. 아, 비중이 네. 꽤 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채욱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수가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음봉이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차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T3도 이제 비중도 지금 50%로 상당히 큰 편인데요. 혹시 매수 사유 네.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뭐 인터넷 같은 이제 그 코스닥이 상장한다고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서칭을 해보니 나름대로 뭐 지식은 짧지만 뭐 매수 뭐라고 해야 되나 의욕 전망 요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T3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에 이제 모멘텀을 받아주기 위해서는요,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한빛소프트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 개요를 네. 보게 되면은요, 종속회사인 한빛소프트가 영위하고 있는 게임 부문 그리고 또 드론 쪽으로도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현재 네네. 시장에서의 이 재료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빛소프트 게임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 처음에 신규 상장한 경우에는 이후에 오버행 물량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의 물량들이 일부 출회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호의 네. 수급관들을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부분들에서 최근에 많이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제법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 T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네. 실적들의 경우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 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100% 미만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45%가량이면은 이제 충분히 안정적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쁜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 이상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로는 지금 현재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지라인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날 기록을 했었던 구간대를 이탈한 이후에 다시 재돌파가 나와주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매수 날짜가 언제쯤이실까요? 3일 정도 됐어요. 3일 정도예요? 네네. 그럼 이런 구간대에서 만약에 하방 구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실 때는 최소한의 지지 라인들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네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엄청 나쁘지도 않았었고 엄청 좋지도 않은 상태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증시 이후에 살짝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해당 구간에서 지지 라인대를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네. 1890원 구간대에서 얼마 이제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비중을 크게 담아 가실 때에는요. 꼭 분할 매수 네.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손절라인 대충 몇 퍼센트 정도로 보면 될까요? 혹여.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손절라인을 잡아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대가 확인이 불가능한 구간들이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의 모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실적,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이걸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실적 부분에서 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분할 매수를 앞으로 이제 하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전략을 주셨거든요. 자, 시청자님 또 지내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1049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매수가는 2,300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이 종목 뭐 매수하시고 주가가 떨어져서 올라올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지금 뭐 고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최영재 전문가님, 이 종목 고민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손실폭이 꽤 큰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0%가량인데 비중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또 사업에 대한 전망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모멘텀이라던가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모멘텀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나마 지지 구간 역할을 했던 장기 이평선 구간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기 이평선 구간대가 이제 저항대로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일선을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지금 이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 20일선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이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같이 받쳐줘야지만 이 구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그동안에 이 저항대 역할을 한 만큼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기간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이 종목이 실적이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또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라던가 투자 확대에 대한 이슈들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공장 증설에 대한 소식까지 같이 들려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 같이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에 이 120월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다가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을 크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행히도 이 구간이 계속해서 지지 구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1,600원대 구간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시에는 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춰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항대 구간을 같이 살펴보면서 목표가를 잡아볼 건데 최근 2년 동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라면 바로 2,700원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일단은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개선되는 거나 아니면 투자, 증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모멘텀이라던가 묶여있는 테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2,700원 구간대까지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최근 하락 추세이지만 신성 ENG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반등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2,7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챙겨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5911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한일시멘트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자, 이 종목 뭐 올 상반기에 매수를 하시고 떨어지고 나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도 뭐 바닥은 찍고 조금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일시멘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매수가 구간인 21,000원 구간대에서 지금 이제 낙폭이 제법 이제 크게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어떤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선을 몇 개 그어놓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저항 구간과 지지라인 구간대를 제가 이렇게 선으로 이어놓은 건데요. 해당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 60일 역배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었던 60일 구간대 그리고 120일 구간대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형태의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유동성이 축소된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대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특히 이렇게 시멘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경제 동향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대에서의 어떤 반등 추이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을 타는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방 구간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든든한 실적들을 기반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 시멘트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이제 만원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상당 구간에서의 15,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일 시멘트 조금 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보시고요. 만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버요. 네이버이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19만 3,500원에 11%요. 매수가가 19만 3,500원에 비중은 11%.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앞으로 최영지 전문가님이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최영지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매수가 올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시군요. 일단은 네이버 지금 그래도 손실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금 비중 자체도 지금 비중 자체도 11% 정도면은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차트랑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죠. 자회사도 정말 많고요. 기업인데 그 기업의 특성이 이런데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상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사연자님이 매수한 부근까지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네이버가 이번에 가장 크게 들려왔던 이슈가 포시마크, 그러니까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식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게 일단은 지금 중고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포시마크의 이번에 인수 금액 자체도 높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지금 인수 가격 자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 이후에 네이버가 앞으로 사업 확장이라든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이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께서 매수한 부분이 대략 한 120월선 구간이에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릴 건데 지금 120월선 구간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래 보시면 매물이 또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계속해서 지지 역할을 이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단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인수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는 이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네이버 자체가 큰 종목이고 기업 자체는 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내년에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한다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또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60월선 구간이죠. 23만 원 구간까지는 끌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23만 원 구간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혹시 이 종목 뭐 손절가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손절보다도 좀 두고 보려고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는 23만 원 구간까지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뭐 충분히 안정적인 종목인 만큼 목표가 2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꼭 수익으로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BC월드제약. 아, BC월드 제약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1,700원, 20%. 네, 매수가는 11,700원, 비중은 20%. 아, 네네. 주가 많이 떨어졌네요. 자, 임채욱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전략이 시청자님께 도움이 될까요? 네, BC월드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BC월드 제약 지금 11,7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차트가 지금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11,700원이 상장하고 나서 바로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단기 반등을 보여줄 때 상당히 이제 지지 라인대로 강력한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해당 구간을 이탈할 때는 이제 자르셨어야 됐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약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연구로 인해서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상단에 대한 물량들을 충분히 잡아먹어주면서 해당 기존에 있었던 저항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크게 빠지는 거래금 없이 21선 구간대를 단기적으로 추이를 타면서 다시 한번 재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11,000원 상단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지지 라인대로 작용했었던 구간인 12,000원 구간대와 12,500원 구간대, 이 구간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을 덜어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는 오나요?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지금 11,700원 매수가는 충분히 오나요? 11,700원까지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유의하게 들어왔다는 점은요.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모멘텀을 봐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야겠죠? 자, 다음 주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먼저 최영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밤 사이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상황이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라던가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보고서를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또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강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날은 주가가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무엇보다도 그 전에 경계심에 따라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혈액학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네오이뮨텍이 여기에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 그려질 것이다. 또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체크해 보시라고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증시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전고점 구간, 단기 고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간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큰 형태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만큼 이제 큰 낙폭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던 2019년도 주가까지 회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3년도, 2024년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2023년도나 한 연도의 전망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글로벌 트렌드고 두 번째가 정부의 정책 방향성, 세 번째가 기업들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과거에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2022년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은 방산업종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2023년이 다가오는 만큼 저평가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자, 역시 집단 지성이라고 두 분과 함께하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